넓게. 넓게요? 구슬 정도 생기게. 그 내가 이 머리가 물론 다각도로 찍겠지만 이 머리가 등과 등항선 밑에 위치할 수 있는 사이즈도 합니다. 아 밑으로요? 동짓달 서람풍 나무실내 사람의 팔자가 궁하다니 아, 고개를 넘어간다. 이 브루스 아리랑을 이제 양방원 선생님께 조곡을 받아서 제가 연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에겐 익숙치 않은 어떤 선율이었고 그리고 또 박자 리듬이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에 대한 어려움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. 그리고 한 번도 제가 해보지 않았던 거에 있어서 뭔가 저에게는 또 새로운 하나의 도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 있었던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선생님과 끊임없이 이런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제가 선생님께 코멘트도 많이 구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선생님도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가도 된다, 더 해도 된다 라는 어떤 피드백이 있어서 조금 더 내가 망설였던, 좀 내가 괜찮나 라고 했던 그 지점에서 선생님이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한 어떤 시도가 불편한 게 아니라 조금 더 나를 한 단계 성장해 줄 수 있는 어떤 좋은 작업이었고 선생님과의 어떤 주고받는 호흡이나 그리고 선생님의 눈을 마주보면서 선생님의 연주를 느끼면서 불렀던 그 무대의 순간들이 저에게는 아직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너무나 좋았던 작업이었습니다. 일본 땅 와보니 배고파 못 살겠네. 관광에서 고통이 풀출될 때 그런 방법이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네. 그래서 그것이 너무 글래식깔나게 무겁게 간다라기보다는 약간 블루스처럼 네. 흑인들이 자기들의 고통을 예. 일상생활 속에서 노래하듯이 자유롭게 노래를 하면서 나는 너무 정해져 있는 것 말고 고민을 했던 부분이 여기예요. 혹시 거기서 팝 가수가 팝 음악을 하시는 분이 나와서 여기를 하면 아마 그냥 블루스가 될 거예요. 예. 블루스가, 예. 왜냐면 블루스 잘 알고 있으니까. 예. 그래서 저도 블루스를 알고 있으니까 서로 하면 블루스가 되는 거예요. 그러나 저는 다른 게 좋다고 생각해요. 예. 우리나라의 정서가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.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소리꾼으로서 김준수 씨가 들어와 주셔서 역시 초기에는 약간 헷갈리면서 당연히 블루스에 익숙하지는 않잖아요. 그런데 몇 번 설명을 하면서 저도 음원을 보내면서 이 부분은 주고받고 해서 여기서 신나게 서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논의를 많이 했어요. 그랬더니 잘 따라와 주셨고 근데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늦게 시작하는 거 너무 좋고 지금 마지막 부분 있잖아. 네. 마지막 부분 한창 다 오셔서 약간만 추렸으면 좋겠어요. 아, 들어가는 부분. 그만. 아이고, 잠깐만. 우리의 DNA를 거기에 넣어야 된다. 블루스는 흑인의 DNA로서 탄생한 음악이잖아요. 예. 우리가 하는 탄광아리랑은 우리의 DNA로서 만든 음악.